안녕하세요. 바이올리니스트 박규민입니다. 최근에 연주 활동이 감사하게도 좀 많이 생겨서 다양한 형태의 공연들 많이 하면서 바쁘게 되게 지내고 있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토마토홀에서 브람스의 바이올린 소나타 3번, 그리고 이자이 무반주 소나타 5번, 그리고 이구데즈만이라는 작곡가의 무반주 곡들 소품들 한세곡 정도 연주하고요. 그리고 이제 라벨의 소나타, 그리고 시마노프스키 녹턴과 타란텔라로 구성을 했는데요. 딱히 어떤 뭐그 곡들을 다 관철하는 주제가 있는 거는 아니고요. 항상 프로그램을 짤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다양한 시대와 형식의 곡들을 좀 그리고 색깔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짤지 아니면 어떤 하나의 메시지에 집중을 해서 할지를 좀 고민하게 되는데 이번 공연 같은 경우는 또 제가 여기 토마토홀에서 하는 첫 리사이틀이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여러 가지를 좀 넣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곡들 위주로 또 그리고 같이 연주하는 피아니스트 문재원 씨랑도 호흡을 좀 맞췄던 곡들도 있고 해서 독일, 프랑스, 뭐 벨기에 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화려한 곡들 위주로 연주를 구성을 하려고 했습니다. 알렉세 이구데즈만이라는 바이올리니스트인데요. 지금도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고, 사실 작곡가라기보다는 정말 그 바이올리니스트로 좀 알려진 사람이고, 이구데즈만은 주라는 그 듀오로 피아니스트랑 이제 활동을 하는 분인데, 어떻게 보면 되게 재밌어요, 영상들이. 유튜브에 가서 꼭 한번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코미디 듀오 형식으로 되거든요. 공연을 항상 되게 재밌게 짜고 자기가 자작곡들을 많이 연주하면서 아주 진지한 그런 곡들보다는 탱고나 뭐 펑키한 그런 곡들을 많이 작곡을 해서 연주를 해요. 이번에 연주하는 곡들이 이제 이구데즈만이 작곡한 그 소품집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꽤 많은 곡들이 이제 실려 있는데 그중에 이제 세 곡을 연주를 하는데요. 재밌는 점이 이제 이구데즈만이 악보 처음에 이제 서론에 적어 놓은 게 있어요. 비르투오소란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하는 말이 안 틀리고 완벽하게 연주를 하는 것만이 비르투오소냐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안 틀리고 할 자신이 없대요 연주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연주자들한테도 정말 자유를 줘서 자기가 이런 가이드라인만 화려하게 제시를 해주면 조금 틀리더라도 그 연주 악보대로 연주를 하지 않아도 조금 실수가 있더라도 그거를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거기에 끼워 넣어서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만들어내고 본인 자체도 제가 영상을 여러 개 찾아봤는데 매번 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그런 음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느낌도 다 다르고. 그래서 그렇게 좀 자율성을 준게 너무 재밌어서 눈여겨보게 됐는데 곡들이 일단 다 너무 재밌어요. 되게 짧은 한 2, 3분짜리 곡들로 굉장히 화려한 빌투어소 곡들인데 이번에도 제가 얼마나 어떤 실수를 해서 그걸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그걸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프로그램 곡 구성이 좀 다양하다 보니까 이 색깔에서는 어떤 식으로 제가 소리가 나고 또이 곡에서는 어떻게 되고 그런 걸 변화하는 것들을 좀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무반주 곡들도 많이 섞여 있고 같은 무반주 안에서도 이자이랑 그 이구데즈만은 너무나도 다른 성격이어서 그게 제가 집중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브람스의 어떤 정말 긴 호흡의 프레이징이랑 그런 노래랑 뒤로 가면서 조금 더 극적으로 이렇게 변화하는 색깔들을 어떻게 표현을 해내는지 그런 것들을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2부에 들려드릴 곡들은 아무래도 조금 라벨도 그렇고 시마노프스키도 그렇고 어떤 하나의 두꺼운 화성을 듣기는 힘들거든요. 굉장히 이렇게 좀 흩뿌려져 있는 그런 형태의 곡들이라서 그런 것들을 잘 비교하시면서 앞에랑 뒤에랑 그런 다른 색깔을 비교하시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음악가는 일단 제 선생님들을 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서 배웠던 이제 양고은 선생님이랑 또 미국에서 6년 동안 배웠던 도널드 와일러스타인 선생님 두 분은 정말 그냥 바이올린 음악을 떠나서 정말 제가 닮고 싶은 그런 항상 배울 점이 어디서든지 있는 그런 분들이셔서 공부를 마치고서도 이렇게 혼자 생각하고 혼자 제 거를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도움을 주신 분들이거든요.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절대 말씀을 안 하시고, 너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그런 거가 제가 지금 활동을 하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되고, 또
네, 그래서 인간적으로 그렇게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항상 많이 해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제가 정말 존경하는 네, 두 분이시고 음악가를 이제 연주자를 말씀을 하시는 거라면 또 뭐 너무 어렵긴 하죠. 근데 저는 항상 두 사람이에요. 네, 프랑크 페터 찜머만이랑 이제 다비드 오이스트라흐. 정말 어렸을 때부터 그냥 그 두 사람만 듣고 자라와가지고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그 사람들의 네, 음악이 조금이라도 제가 다가갈 수 있으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공교롭게도 찜머만이 가장 존경하는 음악가가 이제 또 오이스트라거든요. 그래서 공통점이 좀 있겠죠. 네, 제가 두 사람을 좋아하는 거에 있어서 저는 항상 연주가 이제 재미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는 입장에서 그래야 듣는 사람도 재미를 느끼기 때문에 형태마다 다 너무 재미가 달라서 하나를 꼽기는 네, 누구나 그렇겠지만 어렵겠죠.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정말 마음껏 그냥 제 생각이랑 어떻게 보면 무대에서 그런 본능적인 거를 많이 쓰게 되는 게 있고요. 연습 때 절대 나오지 않는 것들이 무대에서 항상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건 이제 솔로겠죠. 네. 또 실내악은 그렇게 제가 원하는 대로만 해서는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음악을 다 같이 만들어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대신에 그 상호 교류가에서 나오는 쾌감이 또 많이 있고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저는 항상 그런 게 그 레퍼토리 면에서 오케스트라가 정말 그런 소규모 음악으로는 이길 수 없는 그런 다양성과 그 감동이 있잖아요. 오케스트라 음악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 주는 쾌감도 네, 그런 것들이 다 달라서 실내악이 제일 어떻게 보면 재밌는 것 같긴 해요. 저는 네, 그거는 연습 과정에서도 너무나도 신선한 일들이 많이 생기고 배우는 게 많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사람들의 일상에 영향을 주는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고 싶어요. 관객의 입장이 되려고 이제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도 옛날에 공연을 많이 다녔고 지금도 가고 하지만 제가 가장 감명 깊고 연주의 잔상이 오래 남는 거는 꼭 저를 변화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연주할 때 말고 음악을 듣고 와서 그 이후에 삶이 뭔가 어떻게든 영향을 받아요. 삶의 태도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항상 바뀌는 경험이 많이 있어서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그런 감정들, 그러니까 음악이나 예술을 통해서 느낄 수 없는 공연 현장에 가서 그냥 일상생활에서 바삐 살면서 느끼는 그런 것들이랑 좀 다른 형태의 감정을 느끼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걸 통해서 제가 변화된 거기 때문에 저도 연주자로서 사람마다 다 받아들이는 게 다르겠지만 어떤 형식으로든 그렇게 좀 다르게 전달이 돼서 그 사람의 일상에 제가 일부가 돼서 영향을 줬으면 네,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꼭 나쁜 것 같진 않고 그게 제가 하는 일이고 저는 전달을 해주고 그 사람들이 그런 감정을 좀 찾고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뭐 완벽한 연주가 있고 정말 훌륭한 연주가 있어도 그냥 이렇게 오래 안 남는 경우가 꼭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런 힘을 가진 연주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팬이 없는데요? 매번 네, 이렇게 제 연주 찾아와 주시고 크고 작은 연주 가리지 않고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주변 분들 좀 더 많이 팬으로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박규민의 리사이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